어제 저녁 10시 37분 3초에 필리핀 민다나오에서 규모 7.6 진원의 깊이는 32.8km의 강진 발생과 함께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었으며 12월 3일 일요일 오전 11시 30분 현재까지 10여 차례의 여진들이 이어지고 있으며 히나투안 주민들이 임시대 피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일본 기상청은 이날 지바, 시즈오카, 가구시마 등 태평양의 접한현의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어제 규모 7.6 강진이 발생한 필리핀 민다나오 지진을 살펴보면 지난달 11월 17일 오후 4시에도 필리핀 민다나오섬 사랑가니주에서 규모 6.7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진원의 깊이는 70km였으며 6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올해 2023년 1월 1일부터 오늘 12월 3일까지 필리핀에서 11개월 동안 발생한 규모 6 이상의 강진은 총 13번이며 13번의 규모 6 이상의 강진들 중에서 무려 9번의 규모 6 이상의 강진이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규모 6 이상의 전체 강진의 약 70%가 발생 중인 필리핀 민다나오 섬 해저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요? 필리핀은 일본과 연동되어 강진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지역이므로 한국 역시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는 반드시 민다나오 해저 화산들의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알아두어야 하는 것은 필리핀에서 이처럼 지질 활동으로 인한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필리핀이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환태평양 조선대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진들의 90%는 필리핀이 속한 환태평양 조선대 불의 고리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번 필리핀 민다나오 지진과 함께 살펴봐야 하는 것은 필리핀의 화산들이며 특히 민다나오섬 인근 지역의 화산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필리핀 군도에는 20여 개의 활화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만이 아닙니다. 칠레 북부의 타라파카 지역에서 규모 5.8 지진이 발생했으며 중국 남서부 윈난에서도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최초 지진 발생 후 규모 4.0 등 모두 3차례의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과연 이 최근의 지진들과 화산 폭발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속보입니다. 오늘 12월 2일 토요일 새벽 4시 6분에 일본 후쿠오카현 북서 앞바다에서 규모 3.2 진원의 깊이는 10km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진의 위치가 저희 대한민국과 매우 가까운 거리라서 매우 신경이 쓰이는 지역인데요. 특히 최근 대만에서 시작된 지진이 류큐 해구를 거쳐서 규슈 지역에 계속하여 지진들이 발생 중인 매우 안 좋은 상황 하에서 이번에는 대한민국과 가까운 지역인 일본 규슈 후쿠오카현 북서해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이고 또한 지난달 11월 말부터는 역시 우리나라와 가까운 지역인 도카라열도 근해에서도 군발 지진이 다시 시작되면서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또한 진원지별 지진 발생 횟수를 살펴보면 지난 8월 24일부터 오늘 12월 2일까지 약 4개월간 일본 규슈 후쿠오카에서 발생한 지진이 없었습니다. 과거 일본 규슈 후쿠오카 서쪽 해역에서의 지진 기록을 살펴보면 2005년 3월 20일 오전 10시 53분 40.3초에 일본 후쿠오카현 서쪽 해역인 대한해협 현해탄에서 일본 기상청 규모 기준 규모 7.0, 일본 기상청 진도 계급 기준 최대 진도 6약을 기록한 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 강진으로 인하여 진원과 가까운 후쿠오카시 니시구에 겐카이섬에서 주택의 절반 가까이가 완전히 붕괴된 것을 비롯해 같은 구의 노코노섬, 니시노우라, 미야노우라, 히가시구 시카노섬 등 후쿠오카 연안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으며 총 사망자는 1명이며 부상자는 1,204명, 주택 완전 붕괴는 140동입니다. 특히 이 지진은 일본 내뿐 아니라 인근의 대한민국에서도 큰 진동이 관측되었으며 경상남도 남동부 및 동부에서 수정 메르칼리 진도 계급 기준 최대 진도 4를 수도권과 강원도를 제외하고 제주도를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에서 최대 진도 3을 관측하는 등 한반도 전역에서 진동이 관측되었으며 또한 한반도 동해안, 남해안, 제주도 연안 지방에 11시 20분부터 최대 0.5m의 쓰나미가 올 수 있다는
쓰나미주의보가 발령되었으나 발령된 지 70분 후 별 다른 쓰나미 없이 주의보가 해제되었습니다. 일본 후쿠오카 지진 직후 통영 시 서울시장의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서울시장 화재가 지진으로 발생한 화재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일본 규슈에 계속되는 지진들로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는 일본입니다. 특히 규슈 남부 토카라열도의 군발 지진이 다시 시작되면서 스와노세지마와 특히 사쿠라지마의 화산 폭발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사쿠라지마는 1914년 대폭발을 했습니다. 1914년 사쿠라지마 대분화로 58명이 사망했으며 화산 폭발에 이어지는 지진으로 인하여 29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일본 규슈 가구시마현의 활화산 사쿠라지마의 대폭발은 곧 발생할 것인가? 또한 더욱 우려가 되는 것은 이번 규슈 지역의 많은 지진들이 대만과 오키나와에서 시작되어서 규슈 지역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대만과 규슈 지역에는 판경계 지역이며 류큐 해구 플레이트가 있습니다. 특히 11월 29일에는 류큐 해구를 따라서 지진이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작년을 되돌아보면 대만과 규슈 지역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다가 규슈 휴가나다 지역에서 진도 5강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대만 지진을 살펴보면 11월 26일에 규모 5.4와 4.7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같은 날인 11월 26일에 일본 오키나와 인근 요나구니 섬 근처에서 규모 5.2의 강진이 발생하였고 역시 같은 날인 11월 26일에 이번에는 오키나와 본섬 북서해에서 규모 5.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하루 뒤인 11월 27일에는 규슈 휴가나다에서 규모 3.8 다시 11월 29일에는 다시 한번 오키나와 본섬 북서해에서 규모 4.0의 지진 그리고 역시 29일에 규슈 가고시마만 에서 규모 2.3과 도카라열도 근해에서 규모 3.2 주고쿠 야마구치현 북부에서도 규모 3.1 그리고 30일에 규슈 남부 아마미 오시마 근해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 중입니다. 과연 이번 대만에서부터 시작되어 규슈까지 연결된 지진들로 인하여 사쿠라지마는 대폭발을 할 것인가? 사쿠라지마의 대폭발이 우려되는 것은 연쇄폭발 때문입니다. 열분 열도 밑에 대규모 화산의 화구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그마가 연쇄적으로 폭발해서 지표면으로 올라올 경우에는 대규모 화산 폭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형 재해가 일본 전 지역을 덮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전 세계에 존재하는 2천여 개의 화산들 중에서 약 10% 정도가 일본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후지산 역시 최근의 분위기 속에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후지산은 필리핀판에 위에 있기에 필리핀판의 지각변동에 의하여 큰 폭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남태평양 지역의 지진과 화산 폭발이 큰 우려가 됩니다. 11월 26일에는 인도네시아의 아나크라카타우 화산이 폭발을 하였습니다. 이 화산 폭발은 필리핀과 일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일본의 규슈 사쿠라지마의 화산 폭발로 인하여 아소산 혹은 후지산의 연쇄대 폭발 시에는 한국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속보입니다. 일본 홋카이도의 지진이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늘 또다시 홋카이도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이번에는 홋카이도 도카치 지방 남부입니다. 새벽 3시 23분 도카치 남붕에서 규모 3.2 진원의 깊이는 50km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도카치 지역은 20년 전인 2003년 9월 26일 새벽 3시 50분 6초에 홋카이도 도카치 앞바다에서 규모 8.2의 강진이 발생을 한 지역입니다. 이 강진으로 인하여 사망자 2명이 발생하였으며 최대 여진은 규모 7.4의 강력한 여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진도 3 이상도 43회 발생을 하였습니다. 11월 20일 아오무리현 동쪽 앞바다에서 규모 5.8과 3.5의 강진이 발생을 한 이후 북쪽 홋카이도에서 연속 지진이 발생 중인데요. 그 지진들을 살펴보면 홋카이도에서는 어제 11월 30일에도 아바시리 지역에서 규모 2.8 진원의 깊이는 10km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11월 28일에는 홋카이도 인근 군화시르섬 부근에서 규모 4.0 진원의 깊이는 120km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1월 23일에는 오늘과 마찬가지로 홋카이도 도카치 지역 남부에서 규모 3.1 진원의 깊이는 60km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규슈 남부 도카라 열도에서도 또다시 군발 지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홋카이도와의 남북의 균형을 맞추는 지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9월 달에는 규슈 남부 도카라 열도에서 300번 이상의 군발 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2년 전인 2021년 12월에도 일본 규슈 남부 도카라 열도에서 300번 이상 군발 지진이 발생을 한 후에 약 3개월 후인 2022년 3월 16일 23시 34분 30초에 일본 후쿠시마에서 규모 7.4 진원의 깊이는 57km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살리쿠에 역에서 아우터라이즈 지진이 발생 중에 있는데 후쿠시마 대지진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도카라 열도의 군발 지진과 홋카이도의 강진 이후 후쿠시마 해역에서의 강진 발생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11월 24일 매우 불길한 마리아나 법칙으로 일본과 대지진이 연동되는 지역인 북마리아나 제도에서 규모 6.9의 강진과 이틀 전인 11월 28일에는 남태평양 파푸아뉴기니에서 또다시 규모 6.5 진원의 깊이는 8km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파푸아뉴기니에서 규모 6.5 강진 발생 당시 일본 도쿄와 후지산 인근 지역인 엔슈나다에서 규모 4.9 그리고 진원의 깊이가 무려 310km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지진 전문가들이 엔슈나다의 강진 이후 대지진을 경고하던 상황이었고 불안한 이틀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11월 30일 목요일 저녁 7시 53분에 일본에서 가장 깊은 깊이 2500m의 도쿄 바로 코앞의 스루가만에서 규모 3.4 진원의 깊이는 30km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곳 도쿄 남서쪽에 위치한 시즈오카 현 앞바다의 스루가만이 위험한 이유는 이곳을 진원지로 하는 이른바 도카이 지진 때문입니다. 스루가만 해저에는 스루가 트로프라 불리는 해구가 깔려 있습니다. 일본 열도 남측과 이즈반도에 깔려있는 필리핀판이 연간 수센티미터씩 일본 열도의 북서쪽에 깔려있는 유라시아판으로 파고들어가고 있으며 필리핀판과 유라시아판의 경계가 바로 스루가 트로프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바로 이 스루가 트로프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축적돼 있기 때문에 두 지각판의 경계지역을 진원으로 하는 규모 8.0 이상의 거대 지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루가만을 진원지로 하는 도카이 지진이 긴키지방 앞바다의 도난카이, 시코쿠지방 앞바다의 난카이 지진과 동시에 또는 연동해서 일어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더욱 불안한 것은 얼마 전 11월 19일에는 스루가만 인근 사가미만에서도 연속 두 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올해 2023년 9월 1일은 관동대지진 100주년입니다. 100년 전 가나가와현에서 가까운 사가미만을 진원지로 하는 대지진이 발생했으며 지진은 도쿄와 요코하마를 포함 관동 6개 현을 덮쳤고 사망자가 99,331명, 부상자가 103,733명에 이를 정도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스루가만과 사가미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속보입니다. 일본 홋카이도의 지진 발생 패턴이 매우 불길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11월 30일 오후 4시 2분 또다시 일본 홋카이도에서 규모 2.8 진원의 깊이는 10km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홋카이도 아바시리 지역은 8월 22일부터 오늘 11월 30일까지 3번의 지진이 발생 중이며 최근 11월 20일 일본 아오모리현 동쪽 앞바다에서 규모 5.8과 3.5의 연속 두 번의 강진이 발생을 한 후에 일본의 지진이 계속하여 아오모리현 인근 홋카이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11월 23일에는 홋카이도 도카이 지방 남부에서 규모 3.1, 11월 28일에는 홋카이도 인근 구니고시마 부근에서 규모 4.0, 11월 30일 오늘은 홋카이도 아바시리 지역에서 규모 2.8의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홋카이도 지진을 살펴보면 2월 25일 오후 10시 27분에 일본 홋카이도 구시로 앞바다에서 규모 6.1 진원의 깊이는 50.2km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올 2월 25일 홋카이도의 강진은 고층 건물에 매우 강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주기 지진동 1등급이 관측되었다고 일본 기상청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장주기 지진동은 지진이 일어난 후 주기 약 1초 이상 대략 2초에서 20초의 긴 주기로 흔들리는 지진파입니다. 주기가 긴 저주파 영역에서 발생하는 지진이라
저주파 지진동이라고도 부릅니다. 문제는 2월 25일에 홋카이도에 규모 6.1의 장주기 지진동이 발생하기 약 20일 전인 2월 6일에 터키 가지안테프주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최근 터키에서 다시 지진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전인 11월 23일에 터키에서 규모 5.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11월 9일부터 오늘 11월 30일까지 터키에서는 규모 4.6, 4.1, 4.4, 5.3의 연속 4번의 강진들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11월 초부터 다시 시작되는 터키에서의 강진들 그리고 일본 홋카이도에서의 지진의 증가는 12월에 홋카이도에서 또다시 규모 6 이상의 장주기 지진동의 발생을 암시하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지진 전문가가 아니기에 제가 말하는 것은 저의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일 뿐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저는 일본 등의 이 국가의 자연재해에 대하여 일본이라든지 기타 환태평양 조선대 국가를 주로 연구를 하고 있고 한 대한민국의 자연재해에 대하여는 잘 모른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계속하여 태양 흑점 폭발로 인하여 M클래스의 플레이어가 방출되고 있고 이틀 전에도 강력한 태양 플레이어 M클래스의 플레이어가 방출된 이후 오늘 새벽 4시 55분 24초에 대한민국 경북 경주시 동남 동쪽 19km 지역에서 규모 4.0 진원의 깊이는 12km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올해 발생한 지진 중 두 번째로 큰 지진입니다.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컸는데요. 또한 경주는 7년 전 큰 지진이 발생한 곳인 만큼 많은 시민분들이 여진에 대한 불안 속에 잠을 이루기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7년 전인 2016년 9월 12일 오후 7시 44분으로 되돌아가 보면 2016년 보름달이 뜨기 6일 전인 9월 12일에 경주에서 규모 5.1의 강진이 발생하였을 때에 다들 오늘처럼 매우 놀라고 당황을 하긴 했지만 설마 추가적인 더 큰 강진이 다가올지는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40여 분 후 오후 8시 32분경 2차 지진이 발생했으며 이 한반도 관측 이래 최대인 규모 5.8의 강진이었습니다. 그 후 약 1년 후인 초승달이 뜨기 이틀 전인 2017년 11월 15일 오후 2시 20분 31초에 이번에는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역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시 되돌아가서 2016년을 살펴보면 2016년 9월 경주에서 강진이 발생하기 전에 3개월 전인 6월 5일 대한민국 울산 해역에서도 규모 5.0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울산과 경주 강진이 발생한 시기인 7월과 9월 이전에 2월 14일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규모 5.7의 강진이 발생을 했고 3월에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서 규모 7.8의 강진, 4월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규모 6.6의 강진, 5월에는 대만 북동쪽 해역에서 규모 6.9의 강진, 그리고 6월 16일에는 일본 홋카이도에서 규모 5.3의 강진이 발생을 한 후 울산과 경주에서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프가니스탄과 일본의 올해는 악연인 지진의 연동과 올 2023년 발생 중인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대만 해역, 일본 홋카이도 강진까지 2016년과 2023년의 지진의 패턴은 놀라울 만큼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 11월 15일 포항 규모 5.4의 강진의 전후를 살펴보면 그 당시 포항 지진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진은 없습니다. 이런 점이
지진을 예측하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올해 대한민국의 지진을 살펴보면 올해 규모 2.0의 0 이상의 지진은 100회 가까이 발생했으며 더 이상 한반도가 이제 안전지대가 아닐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진이라는 것은 그 피해가 크기에 사실 아직도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어떤 지진학자도 사실 감히 단언해서 말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지진이라는 공포가 일본만큼이나 크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속보입니다. 오늘 11월 30일 목요일 새벽 4시 55분쯤 경북 경주시 동남동쪽 19km 지역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아직 시설이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여러 곳에서 흔들림을 느꼈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지진계에 기록된 최대 진도는 경북은 진도 5입니다. 진도 5는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 창문 등이 깨지기도 하며 불안정한 물체는 넘어지는 정도입니다. 울산은 진도 4를 기록했으며 이는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느끼고 밤에는 잠에서 깨기도 하며 그릇과 창문 등이 흔들리는 수준이고 경남, 부산은 진도 3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실내, 특히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현저하게 느끼며 정지하고 있는 차가 약간 흔들리는 정도입니다. 기상청은 지진 감지 직후인 오전 4시 55분께 전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재난문자를 발송했고 행정안전부는 오전 5시 5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지진위기경보경계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경상북도 경주시는 삼국시대 때부터 지진 발생 기록이 되어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지진보다 기록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1900년대의 경주 지진을 살펴보면 1921년 3월 20일 21시 26분 규모 4.2의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1939년 10월 22일 경주시에서 규모 4.8, 1997년 6월 26일 오전 3시 50분 21.8초에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2016년 9월 12일 규모 5.8과 5.1의 두 차례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779년 경주 지진의 진앙과 매우 가까운 지역에서 일어났으며 이는 1978년 대한민국의 지진 관측이 시작된 후 한국에서 일어난 지진 가운데 최대 규모의 지진입니다. 한편 경주 지진과 비슷한 시기인 2016년 7월 5일 울산에서도 지진이 발생했었는데 울산광역시 동구 동쪽 52km 해역에서 규모 5 진원의 깊이는 19km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울산 지진은 여지는 세 번의 무감지진으로 끝났지만 야밤 시간에 일어난 지진이어서 충격이 컸고 경주 지진은 날짜도 추석 직전이라 고향으로 귀향하던 주민이 많았으며 3주 넘도록 규모 3이 넘는 유감지진이 대다수 발생하여 특히 경상도 주민에게 작은 흔들림도 지진이 아닐까 하는 트라우마가 제대로 심어졌으며 다음에 포항 지진으로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올 초 2월 6일 발생한 터키 규모 7.8 그리고 최근 발생한 모로코와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발생한 강진들로 수천에서 수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이것은 현재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보다 더 큰 규모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과연 지진의 안전지대인가? 보름 전인 11월 15일 오전 4시 41분에 상대적인 지진 안전지대로 간주되는 미국 중서부 평암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주 중북부에 규모 3.6의 지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번 지진은 일리노이에 인접한 위스콘신주 남부, 아이오와주 서부, 인디애나주 동부에서도 감지됐으며 일리노이주 북부에 이 정도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것은 2017년 9월 규모 3.8 이후 6년 만입니다. 이번 지진 발생 지역인 일리노이주는 뉴마드리드 지진대에 속해 있으며 뉴마드리드 지진대에는 50년에 한 번씩 규모 6.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25에서 40%입니다. 뉴마드리드 단층대는 150여 년 동안 특별한 움직임이 없어 상대적인 지진 안전지대로 간주됐으나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 활성단층은 1992년 최초로 발견됐지만
주로 원자력 시설 안전 차원에서 연구가 이뤄졌고 국토 전반 대상 조사는 2017년에야 시작되었습니다. 한반도 단층 구조선의 조사 및 평가 기술 개발 사업은 한국의 육상 전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5년씩 조사해 활성 단층 지도를 만들고 동남권은 조사가 완료됐으며 현재는 수도권 및 충청권 조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생한 경주 지진 이전인 올해 4월에서 6월 사이에도 강원도 동해 지역에서 연속적인 지진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국내 연구진은 동해 해역에 기존보다 더 큰 규모의 단층대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우리가 또한 참고해야 할 지진이 있는데 얼마 전 발생한 모로코 지진입니다. 모로코가 120년 만에 강진으로 인명피해가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9월 8일 저녁에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발생한 모로코의 강진은 이재민과 부상자가 최소 30만 명에 달하는데 모로코는 간간이 지진이 일어났지만 6.8 규모의 강진은 1900년 이후 9월 8일이 처음입니다. 모로코는 그동안 강력한 지진 활동이 주로 지중해 동쪽에서 이뤄졌기에 안전지대라는 인식이 커 그만큼 대비가 소홀해 피해가 커진 것이었으며 모로코는 벽돌과 진흙으로 지어진 전통가옥에 취약한 구조 탓에 피해가 컸습니다. 한국 역시 내진 설계는 보강되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대한민국의 전국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 617만 5,659동 중 내진 성능이 있는 건축물은 101만 4,185동으로 16.4%에 불과합니다. 현행 내진 설계 기준에 따르면 2층 이상 또는 단독 공동주택의 경우 내진 성능이 있어야 합니다만 1988년 이후 총 3차례에 걸쳐 내진 설계 대상이 확대되는 동안 기존 건축물에 대한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내진 성능을 보강한 건축 관계자의 요청 시 기존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시설에서는 내진 설계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없는 건축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내진 설계율은 저조한 상태입니다. 한편 1978년 국내 최초 원전인 고리 1호기가 완공돼 가동에 들어간 뒤 우리나라에선 아직 단 한 건의 원전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단언하긴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주와 포항 등에서 강진이 발생하고 있으며 원전 인근 활성단층에 위험성이 있고 동남권 16곳이 활성단층으로 분석된 만큼 한반도 역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셈입니다. 한편 오늘 발생한 경주 지진에 대하여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번 지진이 원전 가동에는 지장을 주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은 현재 가동 중인 발전소는 정상 운전 중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최근 10년간 국지성 폭우,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원전 정지 일수는 461.1일이고 특히 가동이 중단된 원전은 월성, 고리, 신고리 등 모두 동해안에 몰려 있습니다. 고리월성 원전 주변에선 규모 6.5 이상 강진이 일어날 수 있는 활성단층 5개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경주 지진은 올해 발생한 지진 가운데 육상에서 발생한 지진으로만 따지면 올해 가장 규모가 큰 지진입니다. 지진대 피우령을 살펴보면 큰 진동이 잦아들면 먼저 가스레인지 등에 불을 꺼 화재를 예방한 뒤 대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진이 발생하면 머리를 감싼 채 견고한 탁자나 책상 및 혹은 화장실 등으로 피신해 지진이 멈추길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몸을 피할 공간이 마땅치 않으면 방석이나 쿠션, 가방 등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건물을 빠져나올 때는 엘리베이터 대신 반드시 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최근 계속하여 태양흑점 폭발로 인하여 M클래스의 플레어가 방출되고 있으며 어제도 지구를 향하여 강력한 태양 플레어 M클래스의 플레어가 방출되었습니다. 문제는 태양활동 극대기에는 태양흑점 폭발 및 흑점의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코로나 질량 방출이 자주 발생하여 지구의 강한 지작이 교란을 일으킨다는 것이고 현재 이러한 강력한 대규모의 태양풍 폭발 현상은 부리고리 환태평양 조산대의 많은 지진과 화산폭발 현상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태양 흑점의 분화가 지구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 중에서 과학자들은 지진 화산의 영향에 대하여 반드시라고 할 만큼 영향이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지구의 지진 현상의 강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태양 극대기 시기로 보여지며 태양 극대기는
태양의 11년간의 주기 중 태양 활동이 가장 왕성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태양 극대기에는 흑점수가 많아지고 태양의 복사도량이 0.07% 늘어납니다. 태양 극대기 시기에는 태양극 부분보다 태양적도 부분이 빠르게 자전하며 자기장 간 간섭으로 자기력선이 가장 왜곡되는 때이며 태양 주기는 태양의 한 극대기에서 다음 극대기까지 가는 기간을 의미하며 평균 11년으로 최소 9년에서 14년으로 주기는 다양합니다. 태양 극대기는 내년 2024년 또는 2025년에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지만 현재 11월 29일에 발생했다는 주장이 있으며 이것이 사실일 경우에는 환태평양 조산대 부리고리 지역에 대지진과 화산대 폭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태양 극대기 시기에는 기후변화가 과거에 왔었다고 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태양 흑점 주기는 대부분 지구 밖의 우주에서 일어나지만 지진은 지구 내부에 축적된 에너지가 파동의 형태로 전달되어 땅이 흔들리는 현상이기 때문에 동일 본대 지진과 태양 플레어와의 관계성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더 연구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세시대 태양 흑점의 급격한 감소로 지구는 대대적인 기후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즉, 우리에게 소빙기로 알려진 대재앙의 시기에 지구 곳곳에서는 흉작이 발생하고 황무지로 변한 동토도 생겨났습니다. 결국 태양 표면의 흑점수와 태양 폭발 횟수 및 자외선 방출량은 중대한 지구기후 변화를 초래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동일 본대 지진 발생 상시를 되짚어보면 동일 본 대지진 발생 10일 전부터 태양 흑점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당시 태양 흑점수는 3월 1일 72개, 2일 83개, 3일 71개, 4일 104개, 5일 114개, 6일 118개, 7일 122개, 8일 137개로 급격히 증가되었습니다. 동일 본대 지진 발생 직전 3월 1일부터 8일까지 수백 개의 태양 흑점이 증가하였으며 평상시라면 약 10개 정도가 정상입니다. 속보입니다. 일본 규슈 지역에 대지진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규슈 지역의 지진들을 살펴보면 아소산 대폭발 증후 이후 11월 27일 휴가나다 규모 3.9 진원의 깊이는 20km 이 지진으로 난카이 트로프와 연관하여 언급이 되고 있으며 29일에는 규슈 구마모토현 아마쿠사 지역에서 규모 2.1 진원의 깊이는 10km 그리고 오후 4시 56분에는 가고시마만에서 규모 2.3 진원의 깊이는 10km의 지진이 발생 중입니다. 최근 11월 초에 일본 규슈 아소산에서는 83번의 화산성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아소산 폭발 가능성을 언급하는 화산 전문가들이 많았으며 아직 아소산이 폭발은 하지 않았지만 규슈 지역에 계속되는 지진들이 발생하면서 화산과 지진의 연속 폭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규슈 남부 도카라 열도에서도 또다시 군발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사쿠라지마와 스와노세지마의 화산 폭발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11월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큰 화산 폭발 이후 일본의 오키나와에서 연속 3번의 강진들이 발생하는 것은 남북의 균형을 잡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매우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또한 최근 규슈와 시코쿠 사이의 분고수도에서도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진들의 진앙에는 중앙구조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중앙구조선 단층대란 나라현과 오사카부의 공구산부터 오이타현까지 이어지는 400 길이의 일본 최대 단층대입니다. 중앙구조선 단층대가 불안한 이유는 올해 2월 6일에 발생한 터키 대지진이 동아나톨리안 단층 안에서 세 개로 나누어진 단층이 연동하여 지진을 유발한 것이며 일본의 중앙구조선 단층대 역시 10개의 구간으로 구분되며 이 중앙구조선 단층대가 구성하는 복수 구간이 연동하여 움직임을 일으키면서 대지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경우 2월 6일 터키에서의 규모 7.8과 7.5의 대지진과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대지진이 발생할 수 있으며 1596년에 실제로 이러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터키 동아나톨리아 단층은 300km이고 일본 중앙구조선 단층대는 400km의 길이입니다. 속보입니다. 홋카이도 인근 동쪽 구나시리섬에서 규모 4.0 진원의 깊이는 120km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진은 구나시리섬 부근이었으나 실제 지진의 영향은
일본 홋카이도 최동단 네무로시 하나사키 항구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지역 네무로 반도 인근의 과거 강진들을 살펴보면 1843년 도카이 해역 지진이 있으며 네무로 반도 해역도 진원역에 포함되었으며 1894년 규모 7.9의 강진이 발생하며 한 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하였으며 이와테현 오우나토에서는 약 1.8m의 쓰나미가 관측되었습니다. 또한 1973년 네무로 반도 해역의 지진은 규모 7.4였으며 26명이 부상당하였고 규모 7.1의 여진도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1993년 1월 15일에는 네무로 바로 옆에 쿠시로 앞바다를 진원으로 하는 규모 7.5 진원의 깊이는 101km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진원의 깊이가 101km로 깊었기 때문에 쓰나미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홋카이도 지진을 살펴보면 일본 도호쿠 동북 지역 후쿠시마 인근 지역은 태평양 플레이트가 육지를 향해서 정면으로 가라앉아 있는 반면에 같은 태평양 플레이트라도 홋카이도에서는 일본 해구와 쿠릴 해구의 위치가 기역자로 구부러져 있어서 다른 방향, 다른 각도에서 가라앉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내부에서 지각과 부딪혀 최근 일본 홋카이도 중앙 남부를 점하는 남북 방향의 히다카 산맥 주변에서도 지진 활동이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홋카이도와 쿠릴 해구 지진이 불안한 또 다른 이유는 최근 일본 아오모리현 동쪽 앞바다에서 올해 들어 20번째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규모는 5.8이었습니다. 쿠릴 해구와 일본 해구를 사이에 두고서 삼각형 모양을 만든 이번 아오모리현 강진은 특히 쿠릴 해구 지역은 향후 규모 9.3의 대지진 그리고 일본 해구 지역은 향후 규모 9.1의 대지진이 예측되는 장소이며 이 쿠릴 해구와 일본 해구 지역을 삼각형 모양으로 하는 아오모리현 동쪽 앞바다 지역에서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아오모리현 동쪽 앞바다는 올 2023년 1월 13일 새벽 4시 4분 규모 3.3을 시작으로 하여 크고 작은 강진들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규모 5.8 강진까지 무려 20번의 강진들이 올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 본대 지진 발생 직전에도 아오모리현 동쪽 앞바다에서 규모 5.7과 4.8의 연속 강진들이 발생을 했던 기록이 있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여러 지역에서 대지진과 관련된 불길한 현상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일본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특히 동일본 대지진 발생 일주일 전 카시마시 해안에서 돌고래 수십 마리가 떠밀려 왔었는데 최근 돌고래들의 사체가 후쿠시마 인근과 돌고래들이 홋카이도에 나타나면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인근 미야기현에서는 11월 15일 길이 4.1m 가로폭은 제일 넓은 부분이 1m에 달하는 고래 사체가 발견이 되었으며 17일에는 홋카이도 동남쪽 쿠시로 앞바다에서 고래가 출현하였습니다. 홋카이도 쿠시로 항구의 어민들은 무엇인가 일어나는 징조일지도 모른다라며 불안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기 일주일 전 일본 이바라키현 카시마시 해안에서 10마리가 넘는 돌고래가 떠올랐었으며 2010년 2월 뉴질랜드 대지진 전날에도 107마리의 돌고래가 해안으로 밀려왔었습니다. 또한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직후인 2011년 5월에도 후쿠시마 인근에서 거대한 고래가 해변에 밀려온 것이 확인되어서 고래의 출현은 대지진 전조현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동물들이 느끼는 촉은 매우 빠른데 저도 비숑 한 마리와 푸들 한 마리의 반려견들을 키우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도 갑자기 푸들이 문 쪽을 쳐다보다가 큰 소리로 짖었는데 알고 보니 문 앞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전혀 못 느꼈었습니다. 저의 반려견처럼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이상 행동은 동물들이 사람보다 더 민감하게 느끼기 때문에 지진 예측이 아니라 조금 먼저 느끼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진에는 피파와 에스파가 있는데 약한 진동인 피파는 전파 속도가 빠르고 강한 진동인 에스파는 피파보다 느립니다. 약하지만 빠르게 도달하는 피파를 느끼는 동물들의 반응이 지진을 예측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동물들의 지진 예측이 인정받으려면 동물들이 지진을 예측하는 행동들이 반드시 지진과 연관되었던 항상 일관성 있는 것도 아니어서 동물들의 지진 예측들이 과학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비견한 예로 작년 2022년 9월 호주 남동부 태즈메이니아 섬에서는 둥근머리 돌고래 230여 마리가 집단 좌초했고
같은 장소에서 2020년 9월에도 창거두굴에 270여 마리가 좌초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호주에서 지진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물들의 지진 예측을 무시하기도 어려운 것이 과거 동물들이 지진 예측을 했던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견한 예로 1975년 2월 4일 중국 하이칭에서 발생한 규모 7.3의 지진 예보가 있는데 지진 발생 나흘 전부터 지하 수위가 현저히 증가하는 등 거시 현상이 돌출하고 동물 행동에 이상을 보이는 등 전조가 뚜렷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즉시 예보가 이뤄졌으며 24시간 전에 주민을 대피시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대지진 발생 전에는 지진 활동, 지각 변동, 지자기 현상, 지하 수위 변화, 동물들의 이상 행동 등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진을 과연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그러나 동물들은 임박한 위험 시간을 미리 감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모두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야생동물들이 강진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둥지를 떠나고 애완동물들도 불안한 행동을 보인다는 보고가 바로 그런 예에 속합니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행동에 대한 정의가 종종 불분명하고 관찰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과학적 조사에서 사실임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동물들의 그런 행동은 다른 요인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동물의 활동 패턴을 일종의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으로 사용하려면 동물들이 측정 가능한 행동 변화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동물들이 실제로 지진 직전에 약한 물리적 변화를 보였다면 진앙에 가까이 있을수록 더 강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동물들의 지진 예지 부분만이 아니라 지진 예측에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동물들의 지진 예측 이외에 또 다른 현상은 일부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기 몇 시간 내지는 며칠 전부터 진원지 근방에서 밤마다 푸른빛이 일렁인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가끔씩 그런 제보가 들어오기도 하고 실제로 이것은 과학자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2014년 1월 연구 논문을 보면 지진광에 대하여 실존하는 현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진에 불과 0.5% 정도만이 이런 빛을 낸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는 유문암, 화강암 등 석영이 많이 함유된 종류의 돌이 지진에 힘을 받아서 마찰하거나 압력을 받으면 대전하게 되고 이렇게 모인 전하를 방출하면서 전기적인 푸르스름한 불빛을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워낙 드문 현상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어떤 지진이 이런 불빛을 내게 될지 예측하기도 어렵고 이 불빛을 근거로 앞으로 얼마나 이후에 지진이 발생할지 예측하는 것도 아직까지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몇몇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 이미 진동으로 인해 전선이 끊어지거나 변압기가 폭발한 것을 지진광으로 착각한 사례도 있습니다. 변압기의 폭발 모습을 가까이서 보면 이렇습니다. 영상 폭발 규모와 상황에 따라 흔히 지진광으로 착각하는 짧은 폭발부터 길게는 몇 시간 동안 지속되기도 합니다. 지진과 같이 약하고 넓은 범위의 피해는 연쇄 폭발이 적고 푸른 불빛으로만 된 짧은 폭발들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기 쉬운 환경을 제공합니다. 다시 동물들의 지진 예측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기원전 373년 그리스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기 전쥐, 뱀, 족제비, 진해가 먼저 도시를 탈출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5년 규모 7.6의 강진으로 7만 5천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파키스탄에서는 지진이 발생하기 전 새들이 이상행동을 보였고 2008년 중국 쓰촨성 대지진 발생 나흘 전 두꺼비 10만 마리의 대규모 이동이 있었습니다. 또한 동물들의 지진 예측 능력 이유로는 세로토닌 증후군이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기 6시간 전쯤 지표면에 강한 중력이 작용하면 암석에 전기가 일어납니다. 전기는 갈라진 바위 틈새로 흘러들어가 지하수를 분해하면서 에어로졸이라는 전기를 띤 수증기를 만들어냅니다. 이 에어로졸이 지표면으로 올라와 사람보다 민감한 신경을 가진 동물들을 자극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도록 합니다.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되면 극도로 흥분하고 헛것을 보거나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세로토닌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에 지진이 일어나기 전 생성된 에어로졸이 동물들에게 세로토닌 증후군을 일으켜 동물들이 이상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육감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런 동물의 재해 예지 능력은
비록 과학적 근거 부족으로 속설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지만 이에 대한 수많은 역사적 기록은 재해에 앞서 동물들이 이상행동을 나타낸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과거 남아시아를 강타한 지진과 쓰나미 때에도 15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나 야생동물들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어 동물의 재해 예지 능력에 관심이 쏠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에서는 지진의 일이 밀어닥치기 수분 전 영양대가 해변에서 언덕으로 이동해 화를 면하는 등 막대한 인명피해와는 달리 야생동물의 피해는 미미했습니다. 속보입니다. 오늘 오전 5시 36분 36초에 일본 신화다에서 규모 4.9, 진원의 깊이는 310km의 신발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엔시나다는 시즈오카현과 아이치현 사이의 해역입니다. 엔시나다의 이 강진이 불안한 이유는 우선 최근 북마리아나 제도의 규모 6.9의 강진을 시작으로 하여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이즈 제도 그리고 도쿄와 후지산까지 최근 계속된 지진이 발생 중이며 그런 가운데 오늘 시즈오카현 인근에서 또다시 강진이 발생을 한 것이고 문제의 심각성은 진원의 깊이가 무려 310km의 신발 지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미는 도쿄 인근 해저에 무언가 큰 소용돌이가 불고 있다는 아주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이고 불안감은 한층 고조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이 지진 전문가들이 한해서 느껴지는 불안감일 것이고 일본 일반 국민들로서는 그저 일상에 또 한 번의 강한 지진이 시즈오카 도쿄 후지산 인근에서 발생한 것일 뿐입니다. 오늘 신발 강진이 발생한 이 엔시나다는 하마나호 남쪽 해역 엔시나다 중부에서 시즈오카현 누마즈시 해역의 스루가만에 이르는 스루가 트로프 아래 판경계 지역에서 단층 파괴로 발생할 수 있는 이 도카이 대지진 지역이고 마지막으로 이 도카이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은 1854년 발생한 규모 8.6의 안세이 도카이 지진입니다. 안세이 도카이 지진은 1854년 12월 23일 발생하였으며 하루 뒤 일어난 안세이 난카이 지진과 함께 발생을 하였습니다. 안세이 도카이 지진은 해구형 지진이고 이 지진 이후 1년간 817회의 여진이 발생하였고 최대 여진은 규모 7.5의 강진이었으며 사망자는 약 3,000명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이반도, 엔슈나다 해상 그리고 스루가만의 최근 발생 중인 지진들을 주의하여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속보입니다. 일본 전문가들의 비공개 회의 내용에 따르면 후지산이 1707년 호에이 대분화 때처럼 폭발을 일으키고 도쿄도를 비롯한 수도권 인근의 화산재가 2주간 떨어질 경우에 대비해 구체적인 대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왜 갑자기 일본의 전문가들은 후지산 폭발 관련 비공개 회의를 하였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무언가 대폭발 징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후지산은 최근 계속하여 큰 땅울림 소리가 발생했으며 그럴 때마다 후지산 인근 자위대의 훈련 때문에 이런 땅울림 소리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어떻게 계속하여 2주간 땅울림 현상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이 자위대 훈련이 2주간 후지산에서 있었다는 것은
처음 들어보는 일입니다. 과연 후지산은 폭발 징후를 보이는 것일까요? 후지산 전문가들이 비공개로 회의를 몰래 했을 정도라면 이것은 분명히 무언가의 이 후지산 대폭발 징후가 있었을 것입니다. 최근 11월 초에 일본 규슈 아소산에서는 83번의 화산성 지진이 발생을 했다고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11월 15일 오전 9시 27분 27초에는 후지산 인근 도쿄 남서쪽에 위치한 시즈오카 현 앞바다의 스루가에서 규모 4.1, 진원의 깊이는 194.3km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지진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요. 어쩌면 11월 15일 발생한 이 수간만의 강진 때문에 일본의 후지산 전문가들이 비공개 회의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11월 15일 강진이 발생한 이 수간만 해저에는 이 수루가 트로프라 불리는 해구가 깔려 있습니다. 일본 열도 남측 과 이즈반도에 깔려있는 필리핀판이 연간 수센티미터씩 일본 열도의 북서쪽에 깔려있는 유라시아판으로 파고들어가고 있으며 필리핀판과 유라시안판의 경계가 바로 이것 스루가 트로프이며 이곳에서 10일 전에 강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이 수루가만에서 일어나는 지진을 일본에서는 가장 경계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얼마 전 11월 15일 발생한 수루가만의 강진이 유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도카이, 도난카이, 난카이 지진이 한 번에 동시에 또는 연동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도카이, 도난카이, 난카이 세 지역이 연동해서 1605년과 1707년의 대지진을 이미 일으켰습니다. 문제는 1707년에 일어난 지진은 규모 8.6에서 8.7로 추정되는 일본 최대급 지진이었으며 후지산도 이에 촉발돼 16일이나 후지산이 대폭발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1월 15일 발생한 얼마 전 10일 전에 11월 15일 일본에서 발생한 수루가만의 강진 이후에 긴급하게 일본 내 후지산의 전문가들이 비공개 회의를 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여집니다. 일본은 유라시아판, 태평양판, 북아메리카판, 필리핀판의 지각판이 만나는 위치에 있어서 지진을 일으킨 활단층만 2,000개에 이르며 활화산도 108개, 강력한 태풍도 매년 10개 정도가 상륙하는 지역이기에 항상 자연재해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지니고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후지산 폭발 위험 역시 그 일본의 스트레스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은 활단층을 베개 삼아 자고 깨어난다 라는 이 우스갯소리처럼 일본 열도에 지진을 일으키는 활단층이 무려 2,000개나 깔려 있기 때문에 일본의 이 SNS를 살펴보면 어제 지진이 났다. 오늘 화산이 폭발을 했다. 지금 피난 준비를 하고 있다. 지하실로 대피 중이다. 재난용품을 새로이 구매했다. 방독면을 샀는데 안전할까? 이런 이야기들이 일본 내에서 강진이 발생할 때마다 일본에서는 SNS에서 거론되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자연재해의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일본의 모습입니다. 현실입니다.
마음 한켠에 항상 불안감. 혹시 후지산이 대폭발, 오늘 후지산이 대폭발하면 어쩌나? 혹시 이 도호쿠 지역, 이 후쿠시마 지역에 대지진이 또 발생하면 어떡하나? 동일본 대지진이 또 발생하면 어떡하나? 아소산에, 규슈 아소산이 폭발하면 전문가들이 이번에는 파국분화라고 하던데 어디로 도망을 가야 하는가? 이런 참담한 이 고민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일본인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삶의 모습이지만 그러한 것은 그러한 일본인들의 걱정은 현실적인 것이기에 우리가 이해를 해주어야 합니다. 다시 후지산 이야기를 해보면 최근 후지산의 화산 활동이 활발했던 5600년 전까지로 거슬러 올라가 지층을 조사한 결과 약 180차례의 분화 퇴적물이 확인됐으며 이는 후지산이 지금까지 약 30년에 한 번꼴의 이 빈도로 후지산이 분화를 거듭해왔다는 것입니다. 1707년 후지산이 대폭발을 한 것을 끝으로 300년 이상을 현재 후지산은 분화를 멈추고서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점 때문에 언제 폭발해도 이상할 게 없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환태평양 지진 대 브레고리가 심상치 않은 조짐입니다. 나흘 전인 11월 20일 남태평양 바누아투 인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16개 화산 중에 하나로 꼽히는 파피아 뉴기니 울라온 화산에서 대폭발이 발생한 데 이어 어제 11월 23일 목요일 터키 아디아만주 신식시에서 북서쪽으로 5km 지점에서 규모 5.3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또다시 터키 대지진의 악몽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2023년 2월 6일 터키의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하여 터키 10개 주에서 총 6,234명이 사망하고 37,011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으며 지진의 영향을 입은 사람은 1,350만 명이고 피해 건물은 400만 채에 달합니다. 이 불안한 것은 2023년 2월 5일 이 보름달이 뜨는 것을 바라보며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올 2023년도도 바란다는 마음에 기도를 할 시점에 이 하루 뒤인 보름달 하루 뒤인 2023년 2월 6일 오전 4시 17분 35초에 터키에서 규모 7.8의 대지진이 발생을 했으며 어제 11월 23일 터키에서 또다시 강진이 발생하며 이 27일 보름달을 앞두고서 대지진의 전조현상이 아니겠느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1월 27일 보름달에 발생할 대지진의 전진이 어제 터키에서 발생을 했다는 예측입니다. 과연 어제 발생한 터키 강진이 11월 27일 3일 뒤 이 터키에서 발생할 대지진의 전진이 맞는 것인가? 이 전진이라는 것은 큰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는 작은 지진입니다. 이 정말 지진 전문가들의 주장대로 어제 발생한 지진이 이 터키의 지진이 대지진의 전조일까요? 이 터키 지진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터키의 이 지진은 11월 9일 목요일 새벽 2시 32분 14초에 최근 처음으로 터키에서 규모 4.6의 강진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약 11일 후인 11월 20일에는 4.1과 4.4의 강진, 그리고 23일에 또다시 터키에서 규모 5.3의 강진이 발생을 했는데, 지진의 규모가 4.1에서 5.3까지 점점 커져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불안한 것은 이 지진의 전진이라는 것은 거대한 단층면 중에서 일부분이 이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에, 이 저항하는 힘인 응력에 견디다 못해 뒤틀림이 일어나는 이 작은 지진이며, 이 작은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은 큰 응력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 지각이 불안정한 만큼 큰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다른 곳보다 높은 것입니다. 따라서 지진 전문가들의 주장대로 3일 뒤인 11월 27일 보름달에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있는 것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확률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봐야 하는 것은 터키는 일본과 대지진의 도미노 기록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최근 쿠릴 열도에서 규모 5.9의 강진이 발생한 후에 이 쿠릴 해구와 일본 해구 사이에 삼각형 모양 형태의 이 지점에서 11월 20일 4일 전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지역은 바로 일본 아오모리현 동쪽 앞바다입니다. 여기에는 로카쇼무라 핵제처리 시설이 있는 곳이죠.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던 곳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가까운 미래에 규모 9.1 이상의 강진이 예상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쿠릴 해구와 일본 해구가 이 꺾이는 지점에서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을 하면서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쿠릴 해구와 일본 해구를 사이에 두고서 삼각형 모양을 만든 이번 아오모리현 강진은 이 쿠릴 해구 지역은 향후 규모 9.3의 대지진, 그리고 일본 해구 지역은 향후 9.1의 대지진이 예측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말로 쿠릴 해구에서 규모 9.3과 일본 해구에서 규모 9.1의 강진이 3일 뒤인 11월 27일 보름달이 뜨는 날에 발생한다면 사망자가 최다 2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전문가 검토를 거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혼슈에서 가까운 일본 해구를 따라서 만약 정말 규모 9.1의 거대 지진이 발생한다면 이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사망자가 홋카이도 13만 7천 명, 아오모리현 4만 1천 명, 이와떼현 1만 1천 명 등 7개 광역 지역에서 최다 19만 9천 명에 달하고 건물은 22만 채가 전파될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또한 홋카이도에서 가까운 쿠릴 해구를 따라서 규모 9.3의 지진이 일어날 경우 이 사망자는 홋카이도가 8만 5천 명, 아오모리현 7,500 명, 미야기현 4,500 명을 포함해 이 전체적으로 10만 명에 달하고 이 8만 4천 채의 이 건물이 전파될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과연 3일 후인 11월 27일 보름달이 뜨는 날에 대지진은 발생할 것인가? 터키와 이 브레고리 지역들의 대지진과 화산 폭발의 공포가 다가오고 있으며, 최근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본 후지산에서도 계속하여 땅울림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가 지진과 화산 폭발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저마다 구레고리 지역에서 동일본 대지진만큼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그 지역은 구레고리 지역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계속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일본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11월 27일에 보름달이 뜨게 되며 보름달이 지진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발표한 과학자들은 일본 도쿄대 연구진입니다. 보름달이 뜨는 만조 기간에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을 했으며 주장의 근거는 지난 20년간 전 세계에서 발생한 지진의 시기를 조사한 보고서를 제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1976년부터 2015년까지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규모 5.5 이상의 지진 11,397건에 대해 발생 직전 2주간의 태양과 달, 그리고 지구의 위치 관계 및 조속 변형력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이 보름달과 대지진과의 연관성은 가까운 올 봄 발생한 터키 대지진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2023년 터키 대지진은 올해 2023년 2월 6일 터키 중부와 남부를 강타한 지진입니다. 규모는 7.8, 진원의 깊이는 10km였으며 진앙은 터키 가지안테프주 가지안테프 인근이었으며 지진의 종류는 주향이동 단층형 지진이었으며 여진은 2,000번 이상 발생했으며 규모 4 이상의 여진도 150회 발생했고 최대 규모의 여진도 규모 6.7이었습니다. 2023년 올 2월 3일 보름달이 뜨는 것을 바라보며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올 2023년도 바란다는 마음의 기도를 할 시점에 하루 뒤인 올 2023년 2월 6일 오전 4시 17분 35초에 터키에서 규모 7.8의 대지진이 발생했고 지진의 지속시간은 약 75초에서 81초였습니다. 최근 쿠릴 열도에서 규모 5.9의 강진이 발생한 후에 쿠릴 해구와 일본 해구 사이에 삼각형 모양 형태의 지점에서 11월 20일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그 지역은 바로 일본 아오모리현 동쪽 앞바다입니다. 이 지역은 가까운 미래에 규모 9.1 이상의 강진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쿠릴 해구와 일본 해구가 꺾이는 지점에서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을 하면서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쿠릴 해구와 일본 해구를 사이에 두고서 삼각형 모양을 만든 이번 아오모리현 강진은 쿠릴 해구 지역은 향후 규모 9.3의 대지진, 그리고 일본 해구 지역은 향후 9.1의 대지진이 예측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같은 날인 11월 20일 남태평양 바누아투 인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16개 화산 중에 하나로 꼽히는 파피아뉴기니의 울라운 화산에서 대폭발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틀 전인 파푸아뉴기니의 이 울라온 해산의 이 대폭발이 불안한 이유는 이 과거의 기록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한 예를 들어보면 4년 전인 2019년 6월 26일에도 파푸아뉴기니의 이 울라온 화산이 분화해 13,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해당 지역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었습니다. 인근 공항은 활주로에 화산재가 약
3cm 정도 쌓이면서 폐쇄되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날 새벽부터 파피아뉴기니의 또 다른 섬에 있는 이 마남 화산이 굉음과 함께 분화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남 화산 역시 이 파피아뉴기니의 가장 활발한 화산 중 하나로 2019년 1월 달에도 분화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바누아투 근처의 파피아뉴기니 브레고리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한 화산들이 연속 폭발을 한 그 전과 후의 상황을 일본 지진 상황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자면 2019년 1월 3일과 26일에 마남 화산 폭발 당시에 일본 큐슈 구마모토에서 규모 5.1과 4.3의 강진이 발생을 했으며 2월에도 일본 홋카이도에서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4월 18일에는 대만 화롄에서도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2019년 1월 파피아뉴기니의 마남 화산 대폭발을 시작으로 일본과 대만에서 강력한 지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대한민국 동해에서도 4년 전인 2019년 4월 19일 오전 11시 16분 대한민국 동해 북동쪽 54km 해역에서 규모 4.3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 2019년 6월 26일에도 역시 파푸아뉴기니에 이번에는 올라온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이 파푸아뉴기니에 올라온 화산 폭발 약 일주일 전인 6월 18일에는 일본 야마가타에서 규모 6.7의 강진이 발생했으며 7월 5일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규모 6.4와 무려 7.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8월 4일에는 일본 후쿠시마에서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지진이 있습니다. 그것은 10월 16일, 29일, 31일 그리고 12월 15일에 필리핀 민다나오에서 규모 6.7, 6.8, 6.8 그리고 6.9의 4번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최근 필리핀 민다나오에서 강진 발생 이후 11월 20일 이 파피아뉴기니에서 화산이 폭발을 하였다는 것과 우리는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화산의 폭발 그리고 지진, 태풍 이러한 자연재해 등은 서로 연관되어서 함께 유기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하겠습니다.